내년부터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에서 결제 계좌 은행에 상관없이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기존엔 서울시 금고로 선정된 은행의 고객만 가능했던 서비스인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정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 대행 업무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만든 모바일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는 이름만 유지한 채 알맹이는 신한은행의 시스템으로 교체됩니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이번 전환 작업을 통해 은행에 상관없이 앱을 통해 계좌 이체로 세금을 낼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에스택스를 통해 계좌 이체로 세금을 낼수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교체 후에는 신한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계좌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 사실상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해진 셈입니다. 다만 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새해 첫날 자정부터 다음 날인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세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또 내년에는 신한금융의 마이신한 포인트로 서울시 세금과 범칙금을 낼수 있습니다. 마이신한 포인트로 낼수 있는 범위는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와 주차 위반 범칙금 등 500여 종으로 교통카드 충전도 가능합니다. 포인트 세금 납부는 지난해 2월 서울시와 우리은행의 업무 협약으로 시작됐는데 신한은행이 시금고가 되면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은행 포인트인 꿀머니 세금 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가 우선인 만큼 시금고 은행이 교체됐다고 해서 꿀머니 세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스템 교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해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 꿀머니 세금 납부는 새해가 시작된 후 3, 4개월이 지나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